그냥 만주 시원하게 긁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의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 오? 먼저 키를 올리고 시작하는 시작판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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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절문 이후에 연계 깔끔했죠? 이런 너무 편하게 가는데요? 그 독성자금만 꺼지는 타이밍을 맞춰서 한이 하나 끊고 또 빠질 수도 있고요. 아, 예. 중요한 타이밍. 잠깐만, 일단 괴물 됐어요, 일단. 네. 그런데 빠르게 헤드샷. 괴물 되자마자 얘. 바로 진압샷이 나와버려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지시도 근데 바디체 끊었고요. 확실히 노란 컨테이너라인까지는 빠르게 확보를 해주고 있는 셰프입니다. 옐로우도 다 지웠고 설치 위치도 월샷에 맞을 수... 근데 맞았어요? 근데 요한이 영리하게 던진 거거든요, 이거? 네. 네. 설치 위치 꼬았구나. 결국 그렇게 되면서 설치가 좀 꼬이고 시작하는 셰프입니다. 지금 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 시간이 더 가면 그래도 게임을 해결했어요. 쉐리프가 있어가지고 이거 총기를 더 떨굴 수도 있는데 한의 더블킬! 네, 만조라인 앞으로 그냥 나오면서 샷지만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했어요, 한! PKM은 그냥 한 명 잡고 무시로 빠질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일단 리테이크가 잡고 무시로 빠지고 말씀하시는 움직여주고 있는데! 빠지다가 엑스로스가 안에서 견뎌줘야 돼요. 네. 네. 하지만 견디지 못했고요. 지금 쉐리프가 이길만 합니다. 사이즈가 잡혀요. 총격 그리드도 다 됐고. 네. 네. 들어오는 위치가 대충은 뻔해가지고요, A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해만으로 페이크 주고 설치 위치를 틀어줬습니다. 네. 계속 견제해준 이후에 빠져나온 셰파. 뒤로 다 빠졌고 그냥 무난하게 쬐고 있기 때문에 아유 심리적 부담이 농심이 좀 세겠는데요, 지금은요? 그리고 밀고 나오는 것도 이미 알람봇을 심어놔서 물리면 나왔구나! 피킹! 그런데? 에임으로 해결하나요?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인원이 많고 리콘이 있어서 아군이 한 명 더 계속 지원된 상황에서 레피는 한 명 더! 네, 총기 더 떨구는 거는 진짜 녹심 입장에서 너무 뼈 아파요. 네. 네. 쉐리파 입장에서도 찜찜하니까 일단 심판이 누르고 간 건데 네. 문제가 심판이 다 끝났고 이미 메꾸는 싸움이 됐단 말이죠. 완전 웨이비가 한 명 잡아주고 네, 설치가 되나요? 설치가? 시간! 네,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설치 없이 이번 라운드 마무리됩니다. 사진꾼에서도? 주면서 시작! 설치 됐어요! 근데 좋은 타이밍에 지금은 기절봇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치가 어려워요. 네. 요한이 안 끊겼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네. 한도 잡히네요. 아이고 근데 래피드가 템포를 끊어준 게 너무 컸는데요? 아군이 한 명 남았어. 결국 남은 건 보우 한 명인데 이걸로 마무리 질 수 있을지? 모든 시간을 다 태워서 A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러면 그냥 게임을 잡으면서 시작하는데요. 할만해져요. 할만해져요. 네. 네. 반대로 동심은 이거 심판각 보면서 천천히 해놔야죠. 널커를 심을 만한 시간은 안 됩니다. 심판각까지 써주는데요. 지금 찔러야 돼요. 찔러 들어가는 동심. 설치가 돼가지고. 네. 우리 빠지면 그만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죠, 쉐르파는. 네. 그래서 아예가 윙맨 던지면서 공간 열고 강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빠진 과정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준 쉐르파입니다. 이거 해만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만조로 붙고 해만으로 하나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스파트 상황이 묘미리 잡힙니다. 이러면 사이즈 안 잡혀요. 네. 네. 이러면 많이 어렵죠.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망공은 잡혔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엑스로스? 그냥 느낌대로 잡는다. 시간이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쉐르파 입장에서는 좋은 승리를 거뒀고 녹심 네.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진짜 정말 너무 안 좋은 라운드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좋은 교환이 나오면서 상대 돈도 좀 잘 갈가 먹었고요. 동굿을 파운드. 아니 PKM! 오퍼레이트를 들고 있었는데 빠르게 잡힙니다. 심지어 이거 팝으로 뒤에다가 살짝 그냥 건드려만 놓고 네. 스파이크를 이미 작업만 해놨기 때문에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A 작업도 뭐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A 맞습니다. 이러면 길 다 열리는데요. 요한이 잡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B쪽이 비어있고 요맨도 이거... 중간에 끊겨요. 네. 되게 무난한 라운드가 돼버렸어요. 결국 던져주고 나갈 래피드 웨이비 잡아냅니다. 총으로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요동보 쓰는 것도 무리에 가깝고요. 네, 아껴야 돼요 요동보스. 네. 힘으로 해결이 필요한 농심입니다. 네, 오늘도 날아다닙니다. 네. 아까 불을 뿜는데요. 네. 각 자체가 이미 직선으로 다 보이고 위치가 찍혀서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엑스로스까지 한이 잡아내면서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쉐르파입니다. 변수 만들어보자는데 가스비가 여기 있다가 가스비를 못 가져! 그러다 보니까 요민이 잡혔고 그걸 뿜 마신 경우에
가열렸어요. 감시자가 혼자 컨셉으로 다니는 것? 어 그래도 웨이비는 잡아줬어요. 근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세이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마저도 일단 잡으러 가고 있어요. 아. 자 일단 앞서 전자처럼 가는 것 같네요. 그냥 킬조이 스팅으로 때우고 네. 양쪽 사이드를 강하게 먹자는 식으로 갔는데 이것마저도 뚫리면.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무력으로 뚫은 거잖아요 이거. 네. 그냥 나 한번 쬐 볼게. 네. 계속 그냥 킬이 나와 버리는 거라. 아 이거 TK 메꾸면 안 돼요. 오! 아 엑스 잡혔어요. 이런 공백 많이 큰데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저기다. 여기서 웨이빙까지 네. 잡히게 된다면은 타임아웃 이 직후 라운드인데도 이건 안 돼요. 그냥 예. 세이브해야 돼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 농심입니다. 제가 볼 때 한 50% 되는데요. 아이스 마스는? 아하 여기서 요맨까지 잡히고 찾으러 갑니다. 심판 만들러 가요. 어딨니 요한. 웨이빙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데 네. 그래도 이건 잡이 되네요. 네, 어차피 이거는 잡혀도 이득이에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주머니에 돈 많고 네. 잡혀도 심판이 차니까요. 파이크가 끝나면서 마지막까지 잡아내나요? 요한 집중력! 예. 본인의 위치는 일단 월샷 안 막는 선에서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긁었는데 웨이비가 잡혔죠? 그때 일단 중요한 건 망공이에요.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망공! 또 잡아주고 PK! 망공! 랩클까지! 또 견뎌요, 또 견뎌요, 또 견딥니다! 자,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망공이 진짜 오래 견뎌주네요. 지금 한의 모습은요. 예. 우리네 경쟁전에서 네. 지금 그 필이 올라온 제트예요. 목말리는 제트예요, 저거 지금.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야,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요약하잖아. 이거는 지금 제트를 못 말리면 네. 게임이 너무 어렵다 정도의 지금은 네, 흐름이라서요. 배제 안 하고 이미 위치에 다 쬐고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서의 싸움 래피드 잘 견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뭐 총이 떨궈지든 아니면 뭐 상대의 궁극기 포인트가 올라가든 네. 어차피 다음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라서요. 네. 네. 거기다가 이 쉐르파는 주머니가 가득해요. 네. 7,900원이면 다음 라운드에 무조건 9,000원 되는 선수들이 많아서 네. 오퍼 하나 해놓고 가도 돼요. 그냥 옆에다가 오퍼 맞아요. 떨궈놓고 벤달 한자로 해놓고 쇼티까지 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네. 자신감 뭐 분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지금의 흐름은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차피 우리 8대3이니까 그래도 긁는 거에 하나 보냈고 네. 네. 그렇죠 엑소로스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강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10파스에서 네, 들어가죠. 지금. 웨이비 잡힙니다. 자 밀어내고 이러면 PKM 출발. 그러면서 동시에 사이트에 있는 라인들이 안으로 밀어버리면 잠깐만요! 가슴이 뭐! 아니 네. 밖에서 그냥 샷으로 해결을 주는데요. 사냥꾼의 문도까지! 아니 앞뒤를 잘라버렸어요 지금요! 예! 상대방의 맥을 끊어주고 이거 해체 시간이 부족하겠는데요? 네! 시간도 안 되고 아니 이거는 9대3? 아 이거는 이대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야 9대3 완벽한! 와! 자 이렇게 되면 보고 있죠, 망공. 어이, 싸움. 먼저 긁으면서 원을 잡아냅니다. 그나마 설치가 돼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네. 설치까지도 안 됐으면은 이거 농심 위험해질 뻔했어요. 이거 요맨 가면 안 PKM 맞는데요? 그거서 시야를 막고 자, 이거 재장전 타이밍 조심해야 됩니다, 재장전 타이밍. 네. 긁어주고 있죠, 엑스포스가 네, 잡아냅니다. 말씀해 준 것처럼 이 포스바이가 안 되게 되면은 지금 그냥 끝나다 보니까 아! 이거 잡혔어요. 이러면 너무 꼬였죠. 이거 지금 미래가 터졌는데요. 예. 일단 설치해야 된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이거 요즘 100발 설치가 100발 설치하면서 시간 벌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잡아내죠. 시간. 찌를 것 같은데요. 예. 이러면 시간이 안 돼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쉐르파 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이거 장막 뒤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네. 지원봉 보내주면서 설치. 잡혔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킥킴도 가네요. 공간이 많이 안 되게 너무 크죠. 이어서 래피드까지 가게 되면서 이번 라운드 역시 쉽지 않아 보인 농심입니다. 자, 엑스로스가 그래도 최대한 좀 고군분투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엑스로스와 요한 둘이 남은 상황에서 A쪽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예. 와! 스텝이! 그냥 몸으로 피했네요! 아니 스텝이! 엑스로스까지 잡히게 되면서 네. 네 이렇게 매치 포인트 먼저 가져가는 쉐르파입니다. 자, 어차피 A는 장막과 함께 시간 벌고 스테이크라서 그리고 웨이비는 잡아내면서 요한! 좋은데요 두 명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시야 가리고 난 다음에 총기 두 개 갈아버리고 욕심낼 네.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드에 PKM 잘 심어놨거든요. 아, 피너 방향까지. 아, 그런데 보그 한번 막아세우고 아, 다시 심이 없죠. 충격 화살 충전이 필요해. 아, 이거 다시도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길 거가 결국 피해망상! 오! 자, 이거... 오!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걸렸어요! 피해망상! 뚫고 바로 피해망상 들어가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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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에임브레이커! 피해망상에? 예! 아, 하지만 네. 교환비가 너무 좋은 쉐르파입니다! 페인트탄의 PKM이 가버리는 바람에 아 이러면 약간 답답해지는데요 농심이 네. A도 지금은 묶여있고 B는 함정을 네. 넘어가야 되고요. 그쵸. 파이크를 남겨두고 30초 먼저 진영을 먹고 선택을 했는데 어, 복사! 달려났어요. 지금 쉐르파가 약간 인원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어, 어 그런데 교환됐습니다. 남은 이런 데서 들어! 야! 요한! 30초 남았다. 어떤 걸 선택할지 자, 이러면 복사가 보호잡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이트를 가겠죠. 네. 어, 약간 오. 오. 아, 그 약선 처리 좋은데요? 예. 네. 걸린 이후에 어린다. 한 번에 그렇게 뽑아 이러면 그냥 가버려야죠? 정답. 자신 있어요 지금? 네. 나와, 나와 리필까지 됐고요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어, 이건 안 돼요? 피트탄 던져줬고 하지만 웨이비가 잡히네요 이 점을 오히려 역이용하기 위한 PKM과 엑스로스 아우! 아, 잘 통했네요 엑스로스! 이러고 B메인도 궁금한 궁금하면 나와라 이거예요 네. 지금 너네 드론도 없지 그러면서 A 조이기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나갔던 결과는 벤트가 먹히는 어. 걸로 갔는데 웨이비 좋은 교환 엑스로스 잡아줍니다 네, 이게 아마 싸먹힐 수 있어요 네, 경사로랑 동시에 밀어버릴 거라서 네. 안 싸워주죠 어, 그래도 창막 올라가고 창막 타이밍 발견됐는데요. 아하,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싸먹혔습니다. 네, 이러면 함정 때문에 벤트 오는 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보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전제를 네. 해주던 가스비까지 잡아낸 이후에 남은 건 보우 한 명. 30초 남았습니다. 결국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보우는 어렵죠. 이미 위치가 확정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전개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깔끔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좀 잘 버텨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요한 자신감 넘칩니다 지금. 총기 짧은 라운드야. 어 그래도 망공이 좋은 교환. 안 되지. 하지만 아울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 살아 있습니다. 네, 잡고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좋아. 어 잘 쐈고요. 아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예 일당 대기죠. 파서 어떻게든 내가 정보와 함께 크랩을 만들겠다. 아 이거를 가스비가 잡았으면은 몰랐는데 폭사가 네. 잡아버려서 그리고 비메인 쪽에서 지금 일이 났다 보니까 이거 많이 어렵죠. 웨이비가 스파이크로부터 먼 위치에 있고 폭사가 과감하게 정보를 다시 한번 넘친 듯 뒤잡았죠. 그리고 독성 장막 자체를 이렇게 걸어서 팔 수 있는 장막이! 아하! 와 이거 근데 진짜 깔끔하게 가스비만 잡히고 사이트 점령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건 그나마 가스비가 반응을 잘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누수 방지를 해주고 있는 거라 하니. 어 그리고 이쪽에서 웨이비가 이겨냈어요. 하지만 길을 잡혔죠. 그런데 좋은 기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장막. 근데 이거 이겨버리면 잠깐만요. 이러면 장막 올리고 뛰어라 PKM. 네. 자 아예 그냥 스크린 쪽 묶어버렸으니까 PKM이 아. 팀 잡아줍니다. 1대1. 근데 이러면 구덩이가 오히려 좋아한대요. 이러면요? 예. 네. 망공과 폭사. 최대한 시간 체력이? 더 쓰고 잡을 생각. 뒤를 너무 깔끔하게 잡았네요. 사이트 걸치는 지점에 안전하게 리콘까지. 이러면 확정이죠. 그리고 데려갔어요. 한 데려갔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오늘 한 좋은데. 아하. 근데 구슬보호막 일단 리필 됐고. 그러면 내가 몸을 열어줄게. 뭔가? 거의 다 페인트탄이 너무 좋았거든요? 대미라이킥까지! 판도 살렸어요! 이거 교환비 좋은데요! 쉐르파 절약은 달성! 내가 나가서 오퍼레이터로 뷰를 열었으면 내가 나가서 위험해! 날릴 적이 너무 많았죠! 아, A다리. 에 이거는 타이밍이... 그리고 이거 요한도 안 끊겼어요. 네. 이쪽으로 4명 투입가 없어진 거죠. 네, 선택지가 이제는 농심이 없어요. 시간도 40초대라서 망공이 피해망상을 무조건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시간 걸어줘야 돼요. 찍혔어요. 멀샷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4명 손도 버티기 어렵죠.
하지만 웨이비가 좋은 교환. 근데 웨이비가 이거 연막샷으로 보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네. 지금 요맨이 못 돌아왔어요. 아직 못 돌아가지고. 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찔러야 돼요. 네. 세르파는 아 오픈 싸움에서 한이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동시에 와요. CT 라인 밀면서 한번 오고 있는데. 근데 요한이 그래도. 일단 커버치고 연막 안에서 시간 벌자. 네. 아 근데 자리가 지금 이거 이거 함부로 내밀면 오퍼레이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우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누나굿을 이거 어떻게 걸어가나요? 페이트 간다고 페이트 던졌고 근데 다시마 PKM 교환 보호 잡혔어요. 근데 교환이 너무 안 좋았네요. 그리고 경사로를 그 사이에 지금은 예, 엑스로스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어, 이 싸움 너무 중요한데 네. 이거 망궁이 잡아줘야 될 텐데 망궁 끝이면 끝나요. 서로 무빅자 망궁 끝이네요. 그래도 웨이비가 한 명 교환 넘어오기에는 지금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엑스로스 한 자만 합니다. 거기다가 엑스로스가 메워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이걸 가져오네요. 네. 오퍼라도 오퍼라도 오퍼 세이브를 하기 위한 네.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 무조건 살려야 돼요. 네. 무조건 살려야 돼요. 뭐 물론 한 해 작으면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저게 언제 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실이 시작 지점 쪽으로 가주면서 여섯 개째 라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농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스킬을 안 쓰면 아! 취약과 충격화살! 와 야, 연계가 이거 와리 이거 너무 큰 변수죠? 네. 너무 커요 이거는요. 하필 오퍼리트가 떨어져서 와.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래도 망공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건 체르파 연달아 좋은 이키를 만들어냈는데 쉐르파도 A메인을 너무 깔끔하게 먹어놨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쉐르파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 중간에 좋은 변수를 만들어주면서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이브 쪽으로 움직임을 택한 농심입니다. 이렇게 세 개째 라운드를 가져간 쉐르파입니다. 미드 다 밀었어요. 이거 딥 너무 빨리 잡히는데요. 자, 3킬째 3킬째 모 큰일 해줬네요. 아하. 아, 4킬째 에이스 가나요? 떨어졌습니다. 에이스 가나요? 자, 킬하고 킬까지. 자, 이거 밀어주는 액션인데요, 약간. 엑스로스 네. 체력도 얼마 없거든요. 나오라 이거죠? 추라이 추라이죠 이거는요. 엑스로스 나와라. 두 발. 원래 한 발 에이스가 제일 멋있습니다. 아! 하니 칼날 폭풍으로 잡아내면서 제게 지금 가져가고 지금 이걸 뺏어온 네. 거죠. 보호 선수의 표정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아니 그거 주는 거 아니었어? 네. 네. 문제는 이게 총기가 앞서는 상황. 아! 그래도 변수 만들어냈죠. 그리고 천국이야. 자, 이거 낸다면 이거 잡으면 사이퍼 일단 무력합니다. 야! 아니 이걸 그냥 가면 블랙핑크 꺼냈어요. 하늘 잡았어요. 하늘. 아니, 예. 아니 저게 돌 저걸 돌려서 잡아요? 그리고 웨이비까지 잡아낸다. 하지만 잘 견뎌냈고요. 근데 일단 부활이 부활했고 이러면 망공 살리고 나서 피해 망상 있으니까 이걸로 밀고 들어가자는 건데. 네. 사냥꾼의 문을 한번 멈춰세요. 자, 그리고 망공까지 잡히고 보호도 갔습니다. 이걸 저령화? 하지만 데뷔각식으로 안 들어왔어요. 교환 안 됐어요. 이겨내야죠! 절약광! 자, 아마 하는 순풍이 온되어 있는 순간에서 한 명 한번 피킹하고 나서 올려라는. 그러다 보니까 보호가 잡혔고요. 한두 위험해요. 예. 한두 위험해요. 위치 들켰죠. 빼야 돼요. 일단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래쪽으로 숨어 들어간 한. 네, PKM 딱 여기까지 액션 주고 이거는 그냥 우편실 밀어도 되거든요. 우편실 쪽 밀어가지고 동시에 한 맞춰서 요한이랑 비를 밀어버리면 충분히 괜찮을 거죠. 이쪽에 오면서 망공이 이겨줍니다. 네, 망공이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B 메인 쪽 곧 도착할 폭사가 되게 좀 중요해지고요. 네. 한점 위치가 참 좋아요. 이걸 끊어주네요, 망공. 네, 이러면 웨이비가 좀 여유가 맞습니다. 생겨요. 본인이 한 점을 밟아도. 근데 망공 잡혔고 가슴에 교환 한명 더. 신경절도로 이어나가면서 최민수와 겨주죠. 네, 쉐르파 가스비가 참 이런 걸 잘해주거든요. 중요한 순간 때에 끊어 맥을 끊어주는 플레이를 네, 잘해주지 파악하고 있긴 한데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PK에 너무 많아요. 아하, 칼까지 들었어요. 여유로우니까. 자, 바이퍼 잡아볼게요. 바이퍼 잡기 위해서 연기 쏟아졌는데 아하, 잡혔네요. 아, 근데 이러면 사고예요, 이러면. 네. 경사로도 열린 캠이나 열려가지고. 근데 PK가 키고! PK에? 뭔데요? 그리고 피해망상 빼곡으로 밀어내고. 네. 그리고 PKM이 큰일 해주면서. 그래도 좋은 판단, 그래도 좋은 판단. 그래도 거기서 네, 우문 현답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진짜 악랄한 플레이 하고 있고요, 요맨. 이러면 앞뒤로 상대방이 잡아먹고 있어요. 웨이비 잡히죠. 이대로 요맨이 마무리를 치면서. 그런데 웨이비. 네, 타이밍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싸움인데. 보호가 두 명? 클래식으로 잡았어요. 스펙터 장벽 구조 올리면서 고비
액션 주고 나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에 위치도 파악됐고요. 네, 이런 구도면 우편실에 올라가는 저 두 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각벌레 PK인데 PK 메임으로 일단 한 명. 아. 그리고 엑스로스까지 응수해주네요. 네, 이러면 변수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한 위치도 특정이 됐고 그나마 지금 가스비가 돌리고는 있는데 네. 가스비는 총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엑스로스 역으로 잡아냅니다. 심지어 세팅도 돼 있어서 네. 설치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00원 벌고 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잡아내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저지가 선 클릭, 오! 클릭, 오! 클릭! 오! 예. 아하, 여기서 한 명 잡아낸 선에 그치면서 이번 라운드 무난하게 해체해 나가는 농심입니다. 아까처럼 질러서 폭살을 터뜨리든 아니면 우편실을 먹든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폭사가 저질 들고 지를 테면 질러봐라라고 네.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루트가 여기 어! 오! 그래도 잡아냈어요. 결국 하나 PK도 나왔어요. 아니 너무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예. 또 한 번 저지 여기에 총기 몇 자루 떨어지느냐. 앞으로 나오겠죠. 한 명 남았죠. 발견도 내네요. 어 근데 요한이 어제 꽤 많이 먹었어요. 예. 네. 일단 미드 쪽에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중심인데요. 여기서 아 이거 연막샷으로 딜라인이 가가지고요. 예. 그리고 약화 때문에 한 턴 더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아 스파이크 위치가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한 명은 잡아내야 겨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풍도 네. 꺼졌어요. 일단 한 엑스로스를 확인했죠. 한이 피지컬로 만들고 스파이크를 쥐어오면서 스파이크 확보. 네? 이러면서 가스비가 덮어서 영역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청부양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부양으로 그쵸? 데려갔어요! 뭘 굳이 귀찮겠냐? 근데 이거 이기면 이겼는데요? 근데 돌아오면 예. 그래도 한 명 더? 자 연막 심고요. 이렇게 되면 낙하하기에는 폭사가 거슬리는 거라서 이거를 메인 쪽에 밀어줘야 돼요. 그쵸? 아하, 폭사가 결국 만공 걷어냅니다. 네. 이거 트레이드 각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의 한이 또 날카롭기 때문에 한 명? 예. 아하 그쵸 무리가 안 될 거예요. 쓰면서 상대 위치 파악 중. 글치고 오갑니다. 야 진짜 있을만한 딜선들은 다 늙었어요. 예. 자 남은 건 가스비.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이건 그냥 그 생존을 선택한 거죠. 맞습니다. 아 요맨 선수 너희 1맵 그렇게 가져갔지라는 그 분노를 네. 제대로 쏟아냈습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점프하면 위험해져요. 네. 네. 점프하면 픽이 나올 수도 있어서. 나머죠. 하지만 에임으로 이겼어요. 한 1대 교환. 아니, 예. 야, 아니 근데 저거 잡은 것도 대단한데 진짜. 네. 나 오늘 웨이비 레이즈 좋은데요? 네. 네. 아, 살벌한데요. 바로 그냥 돌려가지고. 탁 서 있어요, 진짜 봄이. PKM 앞으로 나가줍니다. 아 그리고 하니 오퍼레이터 한 방. 가스비도 버텨주나요? 또 부활이 있어가지고 또 살리고. 근데 이거 함정 때문에 이제서 빼고 모든 거 묶을게라고 포효신 가스비가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맨이 잡혔는데 엑스로스가 한 제거. 아, 볼 곳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는 사실 이미 어렵죠. 그러니까 한처럼 이렇게 이기 힘든. 아 이게 힘든 이런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인원들을 상대하려면은 본인도 약간 미쳐야 돼요. PKM 이걸 의식하고 있어요. 어, 찍어놨어요. 위치도 보였어요. 어그로 끌렸을 때. 좀 보호가 견딜 수 있을지 월샷. 아 세 명이다 보니까 PKM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엑스로스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네. 사이버 감옥까지 켜서 자, 자원 자체 버텨줘야 돼요. 엑스로스가 아하 버티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고 생각보다 네. 너무 깔끔하게 지금 정리됐거든요. 그리고 장벽 구슬 있으니까 한방을 그냥 막아버리고도 됩니다. 네, 스크린 쪽 지워버리고 헤븐만 봐도 되고요. 이미 그리고 아, 그냥 오지마. 네. 오지마 장벽 구슬 기억자로 와라. 거기다가 함정 세팅이 돼 있어요. 네. 보면은 요한 선수 깨지면서 입어 줬죠. 어 근데 망국 잡아냈네요 요맨. 거기다 피해 장막. 네. 피해 영상. 이러니까 아~ 더블 피킹 나가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요맨까지 정리가 될지. 하려면 지금 따당밖에 없어요. 시간 빠르게 써야 되는데요. 어 그래도. 어 그냥 이제 부활이 올 거고. 네. 거기다가 라운드 흐름에 따라서는 자, 속도. 날리기 전에 뜨면서. 근데 폭사가 안 갔어요. 예. 한명 교환이 그쳤는데 그게 엑스로스가 되면서 조금 아쉬운 교환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더는 좋아요 지금. 네. 네, 위에 두 명이었기 때문에 비를 빠르게 민 판단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버텨줘야 됩니다 쉐르파네. 네. 근데 데려가고 데려갔죠. 자 이 싸움 망국과 PKM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PKM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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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였다. 이거 위치도 익혔죠, PKM? 그러면 그냥 구슬바모 들고 있는 PKM이 몸으로 열어야겠는데요. 아니 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PKM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빠져준 코사요. 이거 사운드를 들어서. 네. 아, 그리고 하리 PKM 걷어내네요. 이러면 슬슬 문 열리는데요. 문 열리는데요. 다시 한번 막아놓고 우클릭 우클릭. 아? 얘도 트레이드 잘 나왔으니까 부활까지. 예. 동호야 걱정하지 마. 예. 과감하게 잘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전수는 요한이긴 하거든요. 네. 체크합니다. 체크해요. 오, 그래도 거기다 펜닥. 예상하면서 이거 만약에 게... 웨이비를 끊으면 몰라요. 네. 네. 이러면 양각이라서. 근데 웨이비도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가스비가 오기 때문에요. 네, 네. 그쵸. 컨 넘겨주고 나서 그냥 어? 아 이게 전 피해 망상을 아예 한 맞추는데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 근데 이거 가스비를 몰라요. 어, 근데 방금 싸워서 걸렸거든요. 아하! 가스비 요한 걷어냅니다. 어 요동치는데요. 이거 흐름 왔습니다. 네. 자 넘어온다 이러면은 중요해요. 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웨이비 잡아냈고 교환됩니다. 이 정도 교환이면 네. 쉐르파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어 본인도 가면 안됩니다 엑소스. 네.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왔던 폭사 하는게 교환 갔습니다. 한순간 아 이거 너무 잘나오죠. 엑소스 근데 문제가 아직 장벽구슬 때문에 포지션이 편하네요 쉐르파가. 네. 정보를 보고 있는 엑스로스긴 한데 두 명이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을지. 1대1 정보 오파가 결국 다음 라운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쉐르파 입장에서 자원과 기대 모두 유리한 상황인데 이러면 미드 열립니다. 그렇죠. 미드 쪽에서의 크랙이 났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리를 했어야 돼가지고. 네. 어 웨이비도 부드럽게 들어가 주네요. 아니 이걸 역전을 하나요? 요맨은 총기를 살리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요. 아하 익스루스까지 정리. 자 이러면 찾아다녀야죠 쉐르파는. 네. 특명 요맨 찾아라. 저 총기를 떨어뜨려라. 네 선봉장 웨이비. 어... 자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이거 요맨이 견딜 수 있나요? 사이트 아니면 스크린입니다. 사이트 아니면 스크린이에요. 요맨 뒤에 한 명 있거든요. 타이밍? 아! 어, 자 이거 PKM 위험한데요? 네. 어, PKM 위험한데요? 끝이게 어, PKM 위험한데요? 이렇게 돌렸다! 아하! 잘 견뎠습니다! 살아야 돼요! 아! 어, 하지만 잡혔고요. 신경절도 켜집니다. 위치가 밝혀지는 농심! 이거 A인 줄 알고 흔들리다가 B에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메인 청소를 했습니다, 망공이! 아, 네. 이거 끝날 수 있어요, 농심! 보고 있는 요한 견딜 수 있을지? 어 이거 살아가야겠고요. 회복까지! 자 그러면 요맨이 이거 메인 망공을 체크할 수 있어요. 망공 체크됐고! 그렇다면 잠깐만 피해방사 받았고! 앉아있고! 와 요맨이 안에서! 요맨이 안에서 견뎌줘요! 하지만 하니 한 명 보냈고! 이것도? 근데 시간 생각한다면은 가스비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네. 뛰어야 돼요. 아하, 안 잡힙니다. 아, 이거 가스비 체력 상황이 안 좋아서 네. 네, 위치만 째면 됩니다. 시간도 지금 촉박해가지고요. 쇼티 한 킹 거 알아요. 아하, 여기서 12점 맞붙으면서 듀스로 갑니다, 양팀. 타이밍이 또! 뒤를 잡혔죠. 어, 자, 위치 아, 근데 이것도 알려줬어요. 네. 야, 세이지 셌다. 근데 하니 폭사와 교환. 근데 이게 지금 돈 걸 아니까 빠르게 잘 들어갔어요. 네. 와. 과감하네요. 아 동심 오더 좋습니다 지금요. 예. 들어가던 만공도 요한이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많이 어렵죠. 맞습니다. 아니, 쏘는 게 PKM. 아니 이쯤 되면은 좀 긴장도 될 법한데 예. 과감하게 다 헤드 맞추네요. 카메라 자, 근데 살벌하긴 해요. 괜히 아이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피해 망상도 맞았기 때문에 가스비 뒤쪽으로 한번 내려앉고요. 어차피 뭐 나오는 네. 건 정리가 됩니다. 세이브도 의미가 없는 연장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두 명의 엔트리를 쓴다라는 건 사실상 웬만하면 우리는 미드로 변수. 이거 좀 일찍 지워졌죠? 그리고 문제가 또 피메인도 지고 있어가지고 망공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 자 그나마 활로를 열어줬고. 네. 소리 들었거든요. 올라오는 PKM. 보고 있죠. 예, 안전하게 벤트는 위험하니까 우편실 가는 판단 좋습니다. 이거 네. B에 있는 인원들이 견뎌줘야 돼요. 이러면은 B를 주는 옵션도 있어요. 아니 웨이비 잡히는 진짜? 잡는 건 베스트. 자 피해 망사 그렇죠. 빠지고 피해 망사 턴 벌었고 PKM이 PKM이 뒤돌았어요. 뒤돌았어요. 아, 이거 어센트 가겠는데. 예, 한 잡혔고 어 그래도 아직 남았다. 아 가겠습니다. 네. 메인 떨어졌습니다. 미드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샷으로 밀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요한 기다리고 있었고 만공 잡아내면서 한 맵 가져가는 동심입니다.
너무 맛있죠? 데미지 말개 켰고! 야, 이어서 가스미가 정리 깔끔하게 해줍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야, 진짜 저런 연계가 요미 아니겠습니까, 발로란트? 웨이비도 한 건, 남은 건 요맨 혼자인데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네. 잘 이후에 야 깔끔하네요. 보호가 진짜 스킬 활용처가 좋네요. 네, 네. 거기다 반응도 네. 좋았어요. 미드 월 B예요. 아하 이런 B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메꾸는 싸움 가죠. 가스비 뒤쪽으로 파고들면서 오래 버텨주세요. 오, 네. 메꾸 안 들어갔어요. 메꾸 B. 일부러 제로 포인트를 피하고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 피해망상. 네, 피해망상 들어왔고. 네, PKM이 앞단에 있었다 보니까 피해망상을 안 맞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부러 망공이 한 장 더 태워서 연막을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턴 잘 벌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슬슬 선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어 이거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 예. 네. 섬광 맞춘 이후에 과감하게 들어갔고 킬 교환까지. 결국 다. 이러면 A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어둠의 장막 때문에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제는 네. 시간도 없고 돌리기도 애매해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버티는 장막 쳐놨고 요맨 잡혔어요. 하지만 교환 두 명 이루어줍니다, 농심. 근데 교환이 괜찮게 나와가지고요. 네. 할 만한데요, 이거 지금. 대문 쪽은 또 눈 가려줬죠? 네, 나무 쪽에 뭐 이미 벽도 다 닫아놔서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결국 보호가 하긴 해야 돼요. 네, 이게 위아래라서 일꾼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죠. 네, 이거는 어렵죠. 네. 아, 어떻게든 한자로 내지는 같이 죽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가스비는 맞습니다. 이미 뭐 쉐르파는 재활용 라운드였기 때문에요. 자, 빠지는 거 한번 노리기. 빠지는 거 노리기. 빠지는 거 노리기. 한 번 더 노리기. 아, 예. 여기서 결국 세 자루를 지켜낸 채로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농심입니다. 밀어주면서 PKM 쪽 압박 하면 잘 견뎌냈고요. 근데 이거 어느새 지금 복도 쪽을 다 파가지고 네. 네,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사이탄 쪽에서. 가슴이 양갓 잡히면서 정리가 됐고요. 일단 사이탄 되게 잘 먹었고요. 뭐다 엑스로스가 압박도 좋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PKM 살아났네, 움직임! 자, 고안 너무 좋고요. 그렇죠, 한의 위치까지 파악된 네. 상황에서 결국 정리됩니다. 예, 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자 빠르게 던져줍니다. 인도하는 빛까지 투자. 피해 망상. 와! 와! 입으로 사선으로 탔어요? 예! 쇼팅! 그래도 잘 잡혀낸 웨이비. 백스 드라이브 이후에 들어갔는데 근데 웨이비가 꽤 버티는데 네. 체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워 보였고요. 네. 전진 첫 라인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공간이 다 채워져서 많이 어려운 구도가 됐습니다. 문도 닫힌 상황에서 이 해븐 쪽으로 보호가 들어가기엔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요. 결국 정리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럼 B 쪽에서 사이포인이 거기까지 그대로인데 네. 빨라요, 빨라요. 웨이비! 웨이비가 빠르게 제압! 그리고 앞서 나가면서 한번 요맨을 걸고 들어가요. 네. 네. 공간 열 Z가 가버렸기 때문에 당장에 욕심 못 냅니다. 맞습니다. 물론 Z가 없는 타이밍을 한번 이겨냈던 전적이 있는 농심이긴 합니다만 빨랐던 전게임만큼 뒤로 확실하게 물러섭니다. 오? 다 지나갔어요. 네. 앉아서 지나갔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 자, 이따 아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다. 네. 이러면 오딘이 오딘이 복도 가는 거 다 긁어줄 핀다. 시원하네요, 보. 거기다가 아예 그냥 백사이트 다 먹었기 때문에 네. 깔끔한 수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컨택으로 갑니다. 컨택으로. 네, 걸어서 맞췄는데. 아 이거 오더 너무 좋은데요. 세 명이다 보니까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각 자체가 버티기가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모든 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에임쇼 해야 돼. 에임쇼. 피해망상치 하긴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죠. 네. 이어서 웨이비까지 정리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래피드의 장막이 힘을 받죠.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중에 보호 과감하게 나가면서 정리합니다, 요맨. 지확정! 아하, 빠르게 밀고 들어가면서 네 개째 라운드 동심 가져갑니다. 이러면 알죠? 함정. 아, 온다라는 거고! 과감하게 나가주면서 빡공기! 이거 못 들어와요, 끝났어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 25초인데요. 남은 인원 두 명입니다, 동심. 자금을 좀 더 풀려야 되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셰르파 입장에서도 굳이 나가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엑스로스가 뭐 파주는 거 말고 그냥 걸어서? 근데 함정 있어가지고 어차피 걸려요. 네, 함정 깼죠. 여기다 플래시 다이브를 안전하게 한 번에 안 나가야 돼요. 네.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앞에서 던져주면서 하지만 PKM이 교환. 네, 한이 백업이 좋았죠. 그나마 미드 활로가 열려있다 보니까.
오, 엑스로스가 마스비를 잡아냈어요. 보드 네. 에임으로 해결하나요? 야, 결국엔 이건 그냥 디폴트가 그 성공을 해버렸는데요. 네. 그냥 주먹으로 때린 거죠 이거. 이 정도면 네. 엑스로스가 열어줬습니다. 로환이 B 메인에서 상대방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의심은 하고 있겠지만 볼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이거 치고 나가요. 아, 요한 뒤에서 깔끔하게 잡아먹으면서 한 라운드 앞서 나갑니다. 농심 이거 반대 조심해. 콜 나오자마자 오딘 전투 시간 생각해야 되는데 전투 시간 주면서 한 명 두 명 이거 들어가겠네요. 네. 설치가 힘들었습니다. 공격 바닥까지 던져주면서 앞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사이퍼고요. 이거 일단 끝단은 그 안 걸려요. 그래서 가스비가 끝단에서 어떻게든 변수 한번 만들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스비가 네. 하지만 PKB이 읽고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린으로 최대한 긁어주면서 시간 걸고 이 사이에 한이 빨리 선택을 내려야 되거든요. 구덩이가 일단 올라가 버렸고 네, 저는 아예 그냥 연결 쪽으로 구덩이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PKB이 지고 있으니까요. 아, 아 네, 그런데 요맨이 네. 트레이드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메인에 요한이 살아있고 구덩이도 일단 사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조한이긴 했죠? 오오. 어? 쇼디 잘 이겨냈고요? 요한이 중요해요. 요한! 네. 보호 잡아냅니다. 하지만 망공 요한의 위치를 읽었고 랩피드 망공 잘 버텨내네요. 한이 고군무타하고 있는 지만 2대1인데요? 아하 엑스로스가 각을 잘 벌려줬습니다. 한이 냄새 맡습니다. 한이 냄새 맡습니다. 오! 사용할 수 없어. 랩피드 잡아냈습니다. 오, 살았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예. 상대 맥이 탁 풀렸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이러면 미드는 진군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엔 그러면 엑스로스가 아까처럼 풀어주던가 네. 아니면은 A를 가는 루트인데 하나의 옵션이 사라졌죠. 네. 그리고 한이 PKM까지 잡아냈습니다. 한이 안 죽어요. 예. 아니 미드에서 그냥 드리블을 기깔나게 하고 있어. 아니 플래시 드라이브! 과감하게 더블 피킹 나가주면서 이렇게 6대6 동점으로 전반전 마무리 짓는 셰르파 농심입니다. 자 근데 일단 저 독성 장막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거 네. 사이트 반을 갈라놔가지고 백사이트 백사이트! 그래도 엑스로스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두 명 잡았어요. 네. 이거 채우는 싸움이 됩니다. 비켜 닦고! 채우는 싸움이! 오! 근데 이게 좀 더 봐야 되는 게 한이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스파이크가 일단 네. 스파이크가 오! 그래도 요한 잡아주면 변수죠! 저 일단 문제는 스파이크를 먹긴 먹어야 돼요! 네! 에피드 먼저 긁혔고요. 이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사실 자 그러면 독성 장막 활용한다나 독성 장막 활용해서 반 갈라놓고 반대 피킹! 어 일단 위치 맞춰졌다! 뒤에 들어가는 이상선 입장에서 너무 편하네요. 어, 위치 확인하기! 뒤에 막상 여기 깔끔하네요! 아 이거 가위바위보 좀 졌어요. 예측샷까지! 이거는 한 번에 이번에는 리테이크용 장막도 없습니다. 네. A 나무랑 메인을 신경 썼기 때문에 설치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더 부담이 되죠. 야 진짜 한의 돌진 한 번에 많은 것이 좀 갈라졌습니다. 자, 메인 쪽도 이미 함정으로 정보를 얻었고요. 망공이 잠깐 PKM 잡힙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럼 이번 라운드 아, 이것도 이걸 좀 머리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서 와! 아니 한! 진짜 자신감 대단하네요. 아, 네, 매력적인 아, 선수예요. 약간 슈퍼스타의 기질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담라의 구슬 작업하고 가스비 선수한테 불독 떠쳐준 다음에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자, A의 세팅이 별게 없다. 오! 좀 과감하게 나갔던 한인데 요한이 빠르게 제압해냅니다. 네, 이러면 쓴 자원 대비 쉐르파가 얻은 게 없어요. 그걸 래피가 잘 멈춰 세우고 네, 있죠?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어요. 자, 방송 던져주면서 진입 준비 하죠. 망공 잡혔어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데요. 웨이비 웨이비. 예, 래피드가 내밀어주면 되죠. 아하, 뒤쪽에 있는 래피드 하지만 정리됐습니다. 근데 총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무 쪽 문도 잠겨 있어서. 자, 이거 소리 들리면 그냥 문 깨고 헤븐이랑 동시에 나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맘때쯤 되면은 보호가 약간 이길 생각도 할 거예요. 네. 네. 소리 내주면서 오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이크 설치. 인도하는 빛도 있기 때문에. 아마 농심 레드 포스를 찍으면서 갈 거거든요. 자, 헤븐 하나 있다, 나무 하나 있다. 자 이러면 머리 싸움. 과감하게 앞으로. 스택 조심. 뭐 밀고 들어가죠. 오! 아! 자 이거 꺼지고 피 올라가면 타이밍 잡아야죠. 지금 피 올라가면서. 와! 야 이걸. 야 진짜 과감하게 잘 뚫어줍니다. 근데 이건 자신감이에요 그냥. 예. 네.
잘 풀리니까 다운을 들킨다 이거죠. 근데 연막 안에 있는 건 의심하기 힘들어요. 먼저 백업 왔어요. 요한의 포지션을 의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BKM이 빠르게 제압을 해줬고 보호까지 잡힙니다. 하지만 웨이브가 교환. 아 근데 이거 보호가 잡힌 게 좀 커요. 한 점 돌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요한부터 뽑아냈고 그다음 요맨. 오는 요맨은 저 근데 요맨이 살면 몰라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네. 근데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쿠 잡혔어요! 아 총알없어. 네, 이러면 돼요. 아 이러면 가겠네요. 드리블만 하면 돼요. 드리블만. 네. 아 끝까지 몸 숨겨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 싸워줍니다. 안 싸워줘요. 어어어. 시간이 안 돼요. 해체 네. 시간이 안 됩니다. 계속 돌 거예요 빙빙. 시간만 태워도 셰르파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죠. 아마 사이트를 잠그는 걸 밀어내기 되게 좋은 턴입니다. 오! 비케임! 과감한 점프 비케임! 아니 무슨 셰르파 이거 절약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한 아! 비케임 빠르게 시작. 미드에서 이렇게 치환해주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거는 셰르파 아이고, 쪽입니다. 네.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땅을 먹어놓은 거고요. 아, 아 그리고 한이 다시 한번 요맨 끊어줍니다. 나왔던 요맨이었는데 자 이러면 사이트가 한 번에 열리고요. 수도 안 좋아서 그대로 갑니다. 요한도 갔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태워야죠. 네. 근데 뭔가 받고 하나 또 가져간다면 하지만 만공이 잡혀내네요. 일단 리테이크 장막 이후에 연계를 봐야겠습니다. 이거 의심하네요. 네, 일단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노스톤을 킬 수 있고 바이퍼의 위치도 무력화에 영향을 안 받는 위치로. 하나 하나 오래 버텨주긴 했는데 격시 하비렛고 엑스로스도 교환비. 네, 이 정도 교환의 봉도를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사이트 잠깐 열어주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네. 나가지고 지금 이거는 인원들 공백이 서로 큽니다. 유한도 멘쇼 깨망사 있어. 잡혔어요. 몸으로 컨택. 래피드 래피드 워이샷. 이거 장막 게이지 채우고 해야 돼요. 네. 시야 가려주면서 들어갈 준비. 아하 여기서 래피드 제압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후에 한이 피지컬로 만드나요? 일단 안쪽 진입했고 아 네 요한이 야 요한이 너무 잘 내밀었습니다. 특급 소방수인데요 요한 수석자로 위치 다 알아요. 네 가는 거 압니다. 나무도 잠겼고 아 가스비의 무력을 믿어야 하는 셰르파인데요. 차라리 이런 그림이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나은 그림이 될 거예요. 어느 한 면을 확실하게 좀 틀어맞고 페이크를 줄 수 있을 만한 빼야 돼요. 예. 자리 잘 옮겼고요. 네, 몸이 들어가 줄 한이 잡히게 되면서 너무 좋은 오프닝 킬이었습니다. 이거 분명가요? 아, 근데 엑스로스 백업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메워줘서 못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 트레이드까지 나게 되면서 맥이 탁 풀린 셰르파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확정 둘이니까 네. 그림자 습격까지 투자를 해줬고요. 웨이빈 한번 기다려봤는데 위치를 잇고 있는 웨이비가 한 칸이라도 올리 아니 이러면 이길만해요. 뒤를 파줬고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는 아 그리고 이거 봉쇄 받기에도 되게 찝찝한 게 해븐이 먹혀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뒤를 보는 보우 의심을 하고 있죠? 네, 하려면 해븐에 빨리 치 쓰나요? 깨로 오면 정보는 확실하니까 뒤 아 그냥 앞을 밀어버리네요. 아 위치 밝혀졌죠 보우. 이러면 자 이거 충격 화살 바운드 되나요? 입으로 해결해요. 한 명! 일단 반해체 바운드! 반해체도 피! 에스로스! 한 번 더! 충격 화살 피했고 앞으로 지르기! 클래식 우클릭 한 방으로 보우를 지원하면서 라운드 따로 잡습니다. 농챔 미드 쪽은 어쨌든 알람보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냥 걸어서? 자 이러면 메인 먹고 있으니까 나무 가게가 되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조건 네. 미드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네. 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속도 앞에 있는 세팅이 이러면 사이트 밀립니다. 네. 일단 카메라로 두 명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스위치 라인만 먹으면 피해망상 그렇죠. 피해망상 있고 성장까지 근데 드론 PKM을 잡아줬어요. 가슴이 옆지고 있죠. 에임 레이결 고넷!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아 여차하면 그냥 피해망상으로 시간 못 빨라! 야 과감하게 진입한대요. 근데 이거 드립을 너무 잘했는데 요한이?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메인 정원의 망공 요한 잡아내면서 PKM 잘렸어요. 메인에서 망공이 그냥 풀어줘가지고 네. 네. 이러면 사이트 일단 셰르파 점거. 아니 이렇게 힘들게 뿌역뿌역 쫓아왔는데 매치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사이트 너무 잘 메워졌는데. 네. 파이크 설치. 에임으로 해결합니다. 네. 총기도
다 복구가 돼가지고 아, 유니스가이 잡히면서 헤븐 쪽에 두 명 밝혀냈고요. 네, 헤븐 정직하게 둘이라서 가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잡아냈고 이대로 추적자 플러스 요한의 피해 망상 배터리 쪽으로 심어주면서 오! 야, 근데 한이 그 각도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한 칸 더 팠어요. 이거 예. 끝날 수 있습니다. 한의 위치를 의심할 거예요, 계속. 아, 이거 헤븐 쪽으로 일단 밝혀내긴 했는데 이미 보호가 안쪽에서 교환치를 내줬고 요미까지 들어갔어요. 랩피드, 랩피드! 메인에서 이거 두 명에서 어떻게 버티지? 빵공 위치 한번 어금 풀어주고 장막 좋아요. 아, 연막샷! 해체! 요 위치는 없어요! 시간, 아, 이거 앞에 스틱어요! 아, 이대로 샤리파! 아,